현대가 됐던 삼성이 됐던 앞으로 이제부터 이 세상은 이제부터 만집니다. 잘 생각해 보십시오. 1대가 노력을 했고 2대가 노력을 했습니다. 3대는 노력한 적이 없어요. 지금은 모든 것을 환경이 지금 3대로 넘어갑니다. 2대는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. 근데 3대로 지금 넘어가는데 3대는 너희들은 노력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가져간다면 절대로 이끌 수 없게끔 돼갖고 있는 환경이다. 그래서 3대 부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3대 가면 다 망한다. 이것이 5000년 역사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. 3대 부자 없는 일. 근데 3대 부자가 없을 것이냐? 있습니다. 이걸 이제 답을 찾지 못한 5000년 역사의 답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. 1대는 진로를 낳고 2대는 팽창을 시켜서 이 환경을 만들어내고 많은 걸 이루어냈죠. 3대는 이걸 운용을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. 운용을 하면 어떻게 운용돼야 되냐? 빛나게. 이루어 놓은 걸 갖고 운용을 할 때는 이게 빛나게 운용을 해야지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. 운용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. 주인이 바뀐다 이 말이죠. 운용을 잘못하면 주인이 바뀌면 운용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. 1대는 진로를 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1대들이에요. 그래서 진로를 놓은 것이고 2대가 이 1대의 유지를 받아서 물로 받아가지고 팽창을 시키는 겁니다. 이 팽창을 시킨 거를 이제 3대한테 지금 물리줄 시대가 왔기 때문에 후천시대는 3대가 맡아야 돼요. 3대가 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법이 없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했다면 절대 이거는 이끌고 갈 수 없고 자리를 내놓아야 돼. 그래서 이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. 사회 거니까.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온다. 이 사회로 다시 돌아옵니다. 그 사회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노조도 만들어놨고 모전단체도 만들어놨고 너 길이 안 되게 해놓은 겁니다. 그래 기자들도 만들어놓고 뭐도 만들어놓고 인자는 잘못하면 누구든지 골라잡아갖고 막 두드리려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. 과거에처럼 이렇게 해갖고 따라가다가는 전부 다 걸려가지고 다 떨어져요. 나중에 그 자리 내놔야 돼. 요번에 잘 봤죠? 뭐 신동빈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가만 주고 지금 자리 내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전초전이니까 맛보기 본 거예요. 여기서 잘해야 돼, 이제부터. 이거는 시작이에요. 삼성도 마찬가지고, 현대도 마찬가지. 이제 3대들을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? 스승을 못 만나면 절대 이 큰 힘을 운용을 못 합니다. 그런 법칙은 없어요. 저 회사에 일하는 사람도 하바다 나오고 하바다 대학 나오고 요 지금 운용을 해야 돼. 이 많은 사람 이끌고 갈 사람도 하바다 대학 나와갖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이 사람을 이끌어 나간다. 택 반푼도 끌고 나가려면 정법 대학 나와. 하바다 나와갖고는 안 되고, 하바다는 기술자 만드는 데예요. 저마다 소질을 배양할 수 있는 데지, 거기는 지도자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. 서양에는 지도자 공부하는 데가 없어. 전부 다 자기 소질을 개발하는 데가 서양이에요. 그게 큰, 이게 대학일수록, 소질을 더 질량 있는 소질을 개발한다. 1, 2, 3, 4도 질량이 달라요. 배우는 게. 그래서 수학을 해도 더 수학을 더 깊이까지 한다.
요런 게 하바다입니다. 뒷바다도 있다네. 그런 우리가 진짜 지도자 공부는 세상에 어디서도 할 데가 없습니다. 해동 대한민국밖에. 이제 정법을 못 만나면 지도자 공부가 안 돼요. 정법은 지도자 공부예요. 홍이 인간 공부다 이 말이죠. 응? 그러면 사람을 이끌 사람 공부가 있고 그 사람 밑에 일을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고 그 밑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도 있고 잡일을 하는 공부도 있고 이 공부가 다 있습니다. 지도자는 지도자 공부를 해야 돼요. 지도자하고 손발을 맞출 사람은 그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피라미드로 공부가 다 있어야 된다. 그 지도자들 내한테 오세요. 너희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너희들을 모르는 걸 다 공부를 특수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찾아오세요. 내가 너희 찾아갈 수는 없잖아. 인자는 해야 돼. 방법이 없어. 인자는 대기업들이 인자 여기서 뭐 물건을 더 개발을 해갖고 더 이렇게 안 됩니다. 끝이야 이건. 요거는 하나의 운용하는 데에 하나의 이는 이게 아이템밖에 안 돼요.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안 줍니다. 인자는 질 높은 쪽으로 올라가라. 그리고 너희들이 이 운용을 잘하게 지혜로 운용을 하면 너희들은 쎄가빠 일 안 하고 빈단다. 위 사람들은 말이죠. 쎄가빠지 일하는 게 아니고 질량 높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질량 높은 지혜를 꺼내서 무엇을 설계를 할 줄 알고 인류 사회를 볼 줄 알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됨을 아는 그런 거 설계를 잘해야 위사람이지. 물건 팔러 나가면 위사람이 아니에요. 그건 세일즈맨이지. 지금 그 회장님들 뭐 사장님들 전부 다 이 3대들 지금 세일하러 나가려고 그래요. 너는 세일즈맨이에요. 그래 되면 너는 이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. 세일즈맨은 네 밑에 사람들 그 밑에 층에서 하는 거지. 그 어떻게 대통령이 어디 나가니까 저거가 세일즈맨으로 따라갑니다. 또 우리 회사 물건 많이 팔라고 회사에서 뭐 오다 많이 달라고 그게 어째 회장이고 사장이고 니다가 되냐. 그건 전문가가 나가야지. 에? 전문가가 나가서 이런 걸 잘 보고 와서 보고를 하면 됐지.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면 앞으로 인류 건설을 해야 됩니다. 인류 건설 앞으로는 국제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. 큰 그림을 보고 나가야만 이제 우리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나라 안에서 내수시장에서 물건 팔아갖고 견디 나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.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이게 물건 사는 것도 말이죠. 알게 모르게 지금 전부 다 중국굴 써지 한국굴 안 써요. 근데 여기서 내수시장으로 일으키겠다고? 안 됩니다. 앞으로 가면 갈수록 1년 1년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중국 사람이 만드는 걸 우리가 쓴다 이 말이죠. 한국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이 가고 내가 이렇게 안 돼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그 생각의 질량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사회 바라보는 눈도 바꿔야 돼. 그래서 이념하고 추구하고는 다른 것이다. 그렇죠. 이념은 홍의 이념밖에 없습니다. 인류의 이념은 홍의 이념뿐이다.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큰 뜻을 가지는 이념이라야 된다. 이것을 난주 전부 다 분석을 해갖고 다르게 다 풀더라도 물은 거는 이념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념은 홍의 이념이 이념이고 이념이 인류에 지금 탄생하는 중이다.
이 이념만 있으면 이념이 바르게 서는 날, 이 이념으로 무장을 하는 날, 천하무적이 된다. 하느님의 기운도 글로 전부 다 모이게 돼 있다. 인류의 힘이 글로 다 모이면 우리는 홍이 인간이, 홍이 인간이 홍이 이념을 갖지 않는다면 너는 헛수아비인 거야. 지금 이 시대는 홍이 시대, 후천 시대부터 2013년도부터는 홍이 시대, 홍이 시대에 홍이 인간이 살고 홍이 이념을 잡아리는 자는 누구든지 고생하면서 헤매게 돼 있다. 홍이 이념으로 살면 누구든지 웃음에 살고 즐겁게 살고. 이해됩니까?